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오늘은 분식회계가 무엇이고 왜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이창동의 단편소설 소지 소개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오늘은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평양이냐 판문점이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네, 오늘은 시작된 YTN의 최남수 퇴진 투표와 조선일보의 황당한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김용민닷컴 쇼핑몰을 이용하는 온 인민들에게 특별 적립금을 배급하기로 결단하시었다. 5월 15일까지 김용민닷컴 구매 금액이 3만 원 이상인 인민들에게는 특별 적립금 3천 원, 10만 원 이상인 인민들에게는 특별 적립금 만 원이 지급될 것이다. 그런데 만 원 구입했는데 왜 천 원 적립을 안 해주냐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특등 정치 간상배에 치떡이는 망발은 우리 최고 존엄을 중상모독하는 천추의 용납 못할 악행이며 공화국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까부수고 심판의 불방망이를 내릴 것이다.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5월 3일 목요일입니다. 신뢰할 만한 대북 소식통이 전해준 말입니다. 이분께 공개하겠다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 측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만참에 초청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 말입니다. 물론 초청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선의 놀라운 인식 변화 아닙니까? 그간 조선이 홍준표 대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극악한 파시오 광인이 인간 쓰레기니 하며 작년부터 날 세워 공격하지 않았나요? 홍준표 대표를 초청하려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모하든 개의치 않겠다. 즉 자유한국당이 집권해도 변치 않는 남북관계를 설계하고 싶다. 진보 보수 누구라도 조선을 정상국가로 대해주기를 바란다. 언제든 누구든 진지하게 민족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소식을 전해준 분은 만약 홍준표 대표가 만찬장에 와서 듣기 불편한 이야기나 행동을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넉넉하게 웃어넘길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조선의 바람대로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 인사들도 꼭 초청했으면 합니다. 과감 독재자가 한번 웃었다고 신뢰도가 77%까지 올라 다음 대통령은 아마 김정은이가 되려나 모르겠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온갖 흉한 말로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폄하하고 있지만 그 역시 통일의 한 주역이 돼야 하는 것. 분단의 상처가 현실인 대한민국에서 불가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광고 듣고 뉴스 간장으로 이어갑니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어, 부장님, 아직도 명함치 없으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너 뽕업한다 그랬지?
알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김용민의 뉴스 간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며 연일 색깔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당 내부에서도 여론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후보들의 당선이 아닌 선거 비용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건데요.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분석 들어보시죠.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했던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가 어제 무슨 무려 한 A4 용지 4면에 걸친 장문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 합의가 북한의 김정은과 우리 쪽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네.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민족 자주의 원칙 이거는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전선 전략이자 한국 내 주사파들의 인연 노크다. 아니 7.4 공동성명의 첫 번째가 예. 자주입니다. 예. 그리고 그 91년도에 기본 합의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에 보면 7.4 공동성명의 원칙을 계승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아니 그러면 그 박정희 정권도 주사파고 이 노태우 대통령도 주사파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분이 옛날에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좀 못되긴 했어도 굉장히 총명한 분인데 아니 좀 이상해요. 좀 이 총명기가 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3자 구도로 갔을 경우에 간혹 예. 이제 15%도 못 얻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15%를 예. 특별히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선거 비용을 보전을 못해요. 예. 그래서 전액. 홍준표 대표께서 혹시 15% 못 얻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한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센 우파 예. 뭐 태극기 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하면 무조건 15%는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당선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5%를 사수하자. 아하.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언뜻 해봤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지요. 이에 2016년 이후 중단된 나진 핫산 프로젝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진 핫산 프로젝트는 한국과 조선 그리고 러시아의 물류 수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조선의 나진 그리고 러시아 핫산을 잇는 철도를 보수하는 작업인데요.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은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의 가스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진양 이사장과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대담 들어보시죠. 나진핫산 프로젝트의 핵심은 러시아의 가스를 갖고 들어오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가스비의 25% 4분의 1 수준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에?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나진핫산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만약에 러시아를 통해서 가스관이 중국을 거쳐 바로 들어온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스비보다 4분의 1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이 아닙니다. 4분의 1로 떨어지는 75%를 세이브하고 4분의 1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북측은 단순히 이거 계산이 다 나온 겁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 시베리아 쪽의 가스 가격이 그만큼 쌉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좋고 우리도 좋고 북측은 지나오면서 통관료를 받게 됩니다. 연간 1억 달러 정도. 이 남북 러가 다 같이 윈윈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저 멀리서. 진짜로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절반만 줄어줘도 해피한데. 그런데 이 엄청난 것을 우리 지금까지 안 했냐 말이죠. 왜 안 했죠? 사실은 이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발의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푸틴 대통령과 양 정상들 간에 다 합의했었어요. 못했었죠. 안 했었죠. 왜 안 했죠? 함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아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돈 버는 건데 서로. 엄청나게 뭐 이거 파급 효과는 단순히 에너지 협력 하나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측에 이쪽 네. 환 동해 경제벨트에 북측의 자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쪽에 청진, 무산, 철광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 철광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이 환 동해 쪽에서 북측의 자원을 공동 개발해서 나누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철광석만 하더라도 호주나 칠레에서 가져옵니다. 북측의 철광석을 네. 가져오든지 아니면 아예 북측에서 그냥 기차 타고 가져오면 훨씬 그렇죠. 싸겠네요. 당연히. 이 가스진이라든가 이 나오는 게 어떠냐. 러시아에서 내려오다가 네. 원산 정도에서 서울로 경원선 복구가 그런 겁니다. 서울, 네. 서울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 2,500만 이쪽 시장은 가스라든가 여타에 뭐 엄청난 파급 효과들이 있겠죠.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지 10년이 흘렀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한 금강산 투자기업협회 최효식 회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 김혜영 기자와 나눈 대담입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이 평화 모드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1, 2개월 후에는 이산가족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이산가족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금강산이고 그래서 재개의 그 문은 열릴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되려면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됩니다. 예. 지금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만약에 관광이 재개된다면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아, 뭐 6월쯤은 무슨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들도 뭐 이산가족이 8월 15일인데 네. 뭐 전후에서 뭐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광복절 전후해서 북한의 그런 대북 제재도 어느 정도 진전이 좀 있을 수 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결정돼도요 손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됐던 시설도 그렇고요. 인력 수급 문제도 시간이 좀 필요하실 텐데 이런 것들은 얼마나 어떻게 좀 챙겨보고 계세요? 우선 시설은 완전 보수가 필요하고요. 전체 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할 거고. 예. 인력 부분은 이제 북측 인력을 대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선 이제 그 남측에 관광객 모객하고 북측에서 몰수한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협상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렇게 해도 3년 내에는 영업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3년이나요? 네네. 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저 처음에 금강산 시작한 데가 지금 20년이 됐는데요. 예. 뭐 처음에 시작할 때도 뭐 5, 6년, 7년까지는 그렇게 안 좋았고 육로가 되면서 조금 이제 좋아졌던 거죠. 예.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짧지 않은 시간 어떻게 버텨오셨습니까? 아, 참. 기업인들 다 뭐 거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아, 뭐
참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4명 정도 되고요. 예. 뭐 걱정 근심 뭐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지금 5~6명 이렇게 되고. 나머지 기업인들이 모두 지금 뭐 참 대리 기사 뭐 망일 등등 해가지고 참 어렵게 그냥 살고 있죠. 네. 아,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도 다시 관광이 재개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들은 다 버리지 않으신 거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참 10년 동안 재개를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다. 참 막상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또 막막하기도 하고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양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3월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4일에도 경남지사 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였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난 화요일 홍준표 대표는 당 대표도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관위다. 돈 없으니 잡아가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두고 벌금과 달리 과태료 미납으로는 잡아가지 않는 점을 알고 이야기한 것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홍준표 대표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가 진행되는데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에 출연한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과태료는... 예. 홍 대표님의 차량 그렇죠. 내지는 아 이건 세비가 없겠구나. 세비라 국회의원이라면은 그, 세비를 압류하고 예, 채권감 채권 압류하든가 예. 예 집이 뭐, 있으면 예 부동산 압류해가지고 경매 붙이면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민사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효가 5년이라는 건 뭐 그러니까 그거 저거 그 안에 하면 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저기 과태료 재판은 검찰에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어제 홍준표 대표는 우리 당의 재정상 과태료 2천만 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는데요. 이를 두고 여자 홍준표로 불리던 유여혜 전 최고위원은 과태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개인 경비로 납부해야 한다. 개인 사건에 당원의 피 같은 돈 쓰지도 말고 당의 재정을 운운하지도 마라.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 했습니다.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행복한 5월 내 몸 사랑은 장사랑으로 챙기시고 가족 사랑은 더 줄게 이벤트로 공짜로 챙겨주세요.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내 PR! 네? 어디라고요? 내 PR!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오빠 머리 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응암시장의 명물 국물떡볶이 맛집 나무분식. 응암동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으로 배달해드리니까요. 자박한 국물에 쫄깃한 밀떡과 어묵. 지금 구매하시죠. 김용민.com에서 최저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숨가쁘게 진행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공방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분식회계. 네, 이 일은 엊그제인 5월 1일에요. 금감원이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어제 바로 이 뉴스를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삼성 쪽 반론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금감원은 말씀드렸듯이 금융계의 검찰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혐의를 잡고 그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그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를 하면 검찰이 일방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 말은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라는 거죠. 검찰 쪽 주장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의자 쪽에서는 변호사를 사고 반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주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재판 비슷한 걸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 격이 된 삼성 쪽의 반론을 들어보고 싶었고요. 실제로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반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양쪽 주장을 다 담아서 이제 이 문제를 길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아, 이게 회계에 관한 이야기여서 일반인들 분들께는 좀 생소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요컨대 이거죠. 이재용의 이익을 대변한 분식회계다. 그렇게 보기에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지금 여기에는 엮여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하루에 다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오늘은 분식회계의 개념하고요. 실제 장부에 회계를 기록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공부를 좀 해보고요. 네. 내일 하루 더 시간을 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지금 현재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이재용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미리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삼성이 무조건 잘못했다 100%라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 편을 들 리가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지금 언론들은 삼성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 이건 부당한 삼성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던데 이런 보도에도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공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직관적으로 느낌은 어떠냐면요. 삼성이 분식회계를 했을 것이다 라는 금감원 쪽 주장에 한 75% 정도 지금 심정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을 확률도 한 25%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일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분식회계가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식회계라고 하는 건 기업이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자산이나 이익 같은 걸 실제보다 부풀려서 수치를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죠. 그래서 네. 요 분식이라는 말에서 분이라는 한자는 이게 화장할 때 쓰는 가루예요. 분칠한다 할 때 그 분입니다. 그리고 식은 한자 뜻이 곱게 칠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분식이라고 하면 화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 회사 장부가 엉망진창인데 이제 이걸 화장을 하듯이 예쁘게 화장을 발라놓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언제 장부에 화장을 하느냐. 장부의 기록이 나쁠 때 뭔가 손해가 일어나면 이때 분식회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분식회계가 필요해요.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은행이 보니까 이 회사 장부가 매년 적자나 보고 있어요. 이러면 은행이 돈을 어떻게 빌려주겠습니까? 이 엉망진창 회사예요. 안 빌려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때 회계 장부를 분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돈 잘 벌어요 라고 장부를 꾸미는 거죠. 또 한 가지 분식을 하는 사례가 회사가 주식을 증시에 상장할 때 분식 회계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할 때는 회사가 주식을 새로 종이에 찍어서 주주들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을 판 돈으로 사업을 더 크게 벌일 자본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는 삼성 계열사로 제약회사입니다. 이게 이건희의 꿈이 자동차였다면 이재용의 꿈은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삼재승계를 본격화할 때 뭔가 자기 능력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딴에는 미국 가서 미국 제약회사들이 떼돈 거는 거 보고 와, 요게 우리 삼성의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용의 주도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엄청나게 큰 제약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 회사가 2016년에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상장을 하면서 새로 주식을 찍어서 주주들한테 팔아서 자본금을 얻는데 얼마를 얻었느냐. 대략 2조 원 가까운 거금을 이때 얻어요. 그런데 이때 주식을 대략 한 1600만 주를 새로 찍었는데 이 1600만 주를 얼마에 파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걸 아파트 분양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어떤 건설사가 한 천 채 지었는데 평당 가격을 천만 원으로 파느냐 2천만 원으로 파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얻는 수익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도 한 1600만 주를 새로 찍기로 했는데 이때 파는 가격, 이걸 이제 공모가라고 합니다. 분양가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최초 주주들에게 파는 요 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들어오는 돈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공모가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면 그 회사가 지금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고 재산이 얼마고 이런 걸 회계장부를 분석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가 주식을 새로 찍어서 상장을 할 때는 회계장부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잘 돼 있어야 이 공모가가 높게 책정이 되고 회사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증시에 상장을 할 때 분식회계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부를 꾸미는 개념인 분식회계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느낌보다 훨씬 엄청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회계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인데요. 주주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범죄가 어마무시한 범죄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혹은 주식을 상장할 때 요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요걸 분식을 하면 속는 사람이 일반 대중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장부를 잘 속여서 은행에서 돈을 엄청 빌렸다. 근데 은행이 빌려주는 돈은 은행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맡긴 돈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이 분식회계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면 그 피해가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를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예. 주식을 새로 찍어서 팔 때도 분식회계로 사기를 쳤다? 이 말은 분식에 속아서 수많은 주주들이 원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그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중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실제로 그 분식회계가 5월 1일 날 발표가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요. 어제죠. 5월 2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1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대폭락을 한 겁니다. 대폭락을요. 예. 요즘은 하루 주가 등락폭이 30%로 바뀌어서 18% 하락이 가능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주가가 하루에 15% 이상이나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15% 떨어지면 장을 못 떨어지게 막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 기준으로 하면 삼성바이오라는 거대한 회사가 하한가를 맞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어제 하루에 5조 원이 넘는 돈이 하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 피해를 딱 개인 주주들이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식회계가 엄청난 범죄라는 겁니다. 경제뉴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분식회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2001년에 파산한 미국의 엔론이라는 회사를 떠올리실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폴 크루그만 같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엔론 사태는 테러 공격보다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엔론의 분식회계 규모가요. 이 회사가 한 5년 동안 장부를 만지작거렸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13억 달러,
1조 4천억 원을 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막 꾸면서 손실을 없애버리고 흑자를 보게 한 것처럼 분식을 했는데 그 규모가 1조 4천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모를 보고 전 세계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장부에서 1조 4천억 원이나 장난을 칠 수 있어? 하고 놀란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을 주도했던 그 회사의 대표 제프리 스킬링 같은 사람은 2006년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2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아... 지금까지 1년의 감형도 없어요.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스킬링은요. 박근혜하고 같은 형량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1조 4천억 원이 박근혜 범죄랑 비슷하게 미국에서는 다뤄지는 엄청난 범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감으로 한 1조 4천억 분식하면은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에서는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이 분식회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관대합니다. 우리나라 금융 역사상 처음으로 불거진 초대형 분식회계가 1997년 기아자동차의 분식회계였습니다. 예. 이때 기아차는 현대차 계열사가 아니었고요. 이때 기아차가 다른 재벌들 흉내내면서 문어발 확장하다가 경영난에 몰렸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장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부를 꾸밉니다. 거짓으로요. 이때 기아차가 했던 분식회계 규모가 4조 원이 넘었습니다.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앨런이 1조 4천억 하고 대표가 24년형을 받았는데 그보다 10년 전에 한국 기아차는 무려 3배에 가까운 4조 원을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 스케일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웃긴 건 세계 최대 규모의 분식이 또 이 기아차도 아니에요. 1위는 따로 있습니다. 1999년에 부도가 났던 대우그룹인데요. 대우도 기업이 망하기 직전에 은행에서 돈 빌리느라고 장부에 분치를 막 해요. 아. 이때 분식 규모가 무려 41조 원이었습니다. 아, 41억이 아니라 41조요? 앤론이 1조 4천억하고 24년형을 받았는데 대우는 41조를 분식을 한 겁니다. 진짜 꼴리는 대로 막 고쳐버린 거예요. 회계장부를. 그런데 그 황당한 짓을 한 김부중 씨는 여전히 지금 사회에서 언론에 인터뷰하고 다니더라고요. 뭐 기업가 정신이 약화됐다느니 이재용 구속에 환호하는 한국 사회가 문제라는 이런 뻘소리를 하고 다니던데 제프리 스킬링이 1조 4천억하고 24년형 받았는데 김우중은 그보다 30배가 넘는 분식을 했으니 상식적으로 한 700년형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41조 정도 분식회계를 할 정도면은 돈을 빌려준 은행이 그게 분식회계라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속았겠죠. 그리고 대우그룹이 워낙 그때 일부러 계열사를 막 늘려나가면서 은행권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재벌 망하는 거 봤냐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은행은 대마부자라는 환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식일 거라는 의심이 들어도 파헤치지를 않는 거죠. 설마 대우가 망할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저 41조짜리 분식이 그때 먹혔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은행이 진짜 무지하게 많은 돈을 물립니다. 우리나라가 대우 때문에 제2의 IMF를 맞을 뻔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김우중 씨를 지금 끝내 구속을 못하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재벌들 옹호하는 발언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분식회계에 대해서 관대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회계장부를 기록을 할 때요. 어떤 애매한 점이 있기에 분식회계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기초 지식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회계장부라는 건요. 가계부 같은 겁니다. 쓴 돈이 얼마고 번 돈이 얼마고 이걸 적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걸 제멋대로 적으면 아까처럼 뻥을 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공인회계사들이 모여있는 회계법인이 이걸 대행하고 감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분식회계는 회계법인들까지 썩었을 때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삼정회계법인 같은 대형회계법인들한테 장부 작성과 감리를 맡기는데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가 돈을 내는 고객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야, 나 사정이 이러니까 장부 좀 잘 꾸며주라 라고 부탁을 했을 때 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렇게 회계법인까지 끼어들어가면 분식회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사건이 대형으로 한번 터지면 회사뿐 아니라 회계법인까지 줄줄이 걸려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실제로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을 보면 여기서부터 조금 까다로운데요. 예. 가계부의 숫자를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를 어느 칸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장부가 완전히 모습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회사가 책상을 1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10만 원은 어느 칸에 적어야 될까요? 당연히 10만 원을 썼으니까 회사가
비용으로 썼다라고 기록하는 게 상식이겠죠. 예. 그래서 이 10만 원을 썼다, 비용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이 회사가 번 돈 중에 10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비용으로 10만 원을 썼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책상 구매 비용 10만 원을 비용 칸에 적는 순간 회사 이익이 10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가 기계를 1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 10만 원은 책상하고 똑같이 비용 칸에 10만 원 이렇게 적을까요? 이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기계를 구입하는 데 10만 원을 넣었으면 이 10만 원은 비용 칸에 적는 게 아니고요. 자산이라는 칸에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앞으로 이 기계를 돌리면 회사에 돈을 벌어줍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그냥 돈을 쓴 게 아니고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고 그래서 이건 회사의 자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1억 원 주고 샀습니다. 이때 이 사무실 구입 비용은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으로 안 칩니다. 부동산은 자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냐 자산이냐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비용 칸에 들어가는 순간 회사 이익이 1억 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자산 칸에 적는 순간 그 1억 원은 회사의 재산이 돼버려요. 이 사소한 차이가 장부의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비용으로 적고 언제 자산으로 적느냐. 아주 원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요. 비용은 쓰고 끝나버린 돈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썼는데 더 이상 후속으로 벌 뭐가 없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이러면 비용이에요. 반면에 돈을 썼는데 그 돈이 앞으로 새롭게 돈을 벌어줄 가능성이 있으면 자산으로 봅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책상은 비용이에요. 하지만 기계는 자산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 책상을 샀는데 돈을 썼으면 책상이 돈 벌어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건 비용이고 컴퓨터를 사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컴퓨터는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아니, 뭐 말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도대체 그러면 뭐는 자산으로 기억하고 뭐는 비용으로 기록하는지 단칼에 확 잘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식회계가 가능한 겁니다. 예. 이게 명확하면 딱딱 잘라서 적으면 되는데 들으신 바대로 아니 책상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매한 걸 어떤 회사는 정직하게 비용으로 처리하고 어떤 회사는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서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장부가 엄청나게 달라지고요. 분식회계는 바로 이 애매한 영역을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다 기록을 하면서 장부를 꾸며버리는 거죠. 예. 더 신기한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지불하는 임금, 이건 비용으로 처리할까요? 자산으로 처리할까요? 요거는 비용으로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후불제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달 동안 일을 다 마치면 그 대가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용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더 벌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과 비용의 구분 기준이 앞으로 돈을 벌어줄 것 같은 건 자산이고 이미 써버리고 끝난 돈은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민 PD님께서 직원분들께 월급을 주시면 이건 이미 그분들이 한 달 동안 일을 마친 것에 대한 대가니까 그 돈 받고 노동자들이 이번 달을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은 이미 지난달 일한 거에 대가로 끝난 계산이니까 그 임금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분들은 다음 달 월급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사여풍이 연구소를 하나 차렸습니다. 앞으로 팟캐스트 시장에 대한 연구, 성대모사 기술에 대한 연구 이런 걸 하는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예. 여기 연구소 직원들한테 월급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건 비용일까요? 자산일까요? 여기서부터 애매해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할 소지가 있어요. 연구소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면 이건 다른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임금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연구소 직원들이 이 연구를 해서 연구 성과를 남기면 그건 미래에 이 회사에 돈을 벌어줄 거니까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만 보니까 연구 결과가 앞으로 회사에 돈을 벌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소 직원들에게 준 월급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 자산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황당하죠. 근데 이것도 칼로 무 베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김 PD님께서 만든 여사여풍 회사의 부설 연구소에서 통일 이후 팟캐스트 시장에 대한 연구 이런 걸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건요. 통일 이후 팟캐스트 시장 연구가
과연 김 PD님 회사의 미래에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 될까요? 이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죠. 예. 너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이러면 이건 자산으로 안 잡아줍니다. 이건 비용 처리해야 돼요. 반면에 연구소에서 김성태 성대모사에 관한 연구 이런 걸 하잖아요. 예. 이때 지급한 임금은 자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 김성태 성대모사, 사실상 뭐 이런 걸 연구를 잘해가지고 김PD님 성대모사가 대히트를 치면 이건 즉시 회사에 돈을 벌어줄 수 있으니까 자산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이걸 이제 뭐 회계학적으로는 장기적인 연구비는 비용 처리해야 되고 단기적인 개발비는 자산으로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지만 요지는 이런 겁니다. 연구개발비는 비용으로 처리할지 자산으로 처리할지 매우 애매하다는 겁니다. 어느 칸에 적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확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애매함 때문에 분식회계가 가능합니다. 회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요. 노동자들 임금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회사가 적자를 실제로는 엄청 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적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분식을 하고 싶어요. 이러면 직원들의 소속을 연구소로 다 바꾸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연구소 직원들에게 준 돈은 우리 임금 준 게 아니고 자산으로 잡겠다. 연구 개발비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됩니다. 이러면 회사는 돈이 땡전 한 푼 없는데도 굉장한 자산이 있는 회사처럼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아. 다시 정리를 하자면 회계라는 건 벌거나 쓰거나 한 돈을 장부에 기록하는 건데 장부 어느 칸에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장부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난질을 칠 요소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예. 이제 이걸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도 돈을 어느 칸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장부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칸 한 칸을 조정을 했더니 몇 조 원이 지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지금 너무 길어졌으니까요. 일단 이 정도로 분식회계에 대한 기초 공부를 마치고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가 장부 어느 칸에 어떻게 기록을 했길래 분식회계로 볼 소지가 있는지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어떤 식으로 반론을 하고 있는지는 내일 다시 한번 쟁점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 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이북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막말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받고 있긴 하지만 꾸준히 막말을 세운 분이 있어요. 바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원진군입니다. 원진군이 청와대로 보내온 편지 같이 읽어볼까요? 문재인 씨, 조원진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무효입니다. 책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김정은한테 가가지고 굽신굽신 하다니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닙니까? 앞으로 국정 운영을 잘한다면 대통령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조원진 대표님, 핵 폐기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다니요?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비핵화나 핵 폐기에 대해 제대로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원진 대표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들에게 공천도 주면서 왜 조원진 대표만 못 살겠구냐고요? 박근혜 씨를 열렬히 지지하고 사랑했던 인물을 부산시 기초의원으로 공천했다고요? 하, 그래서 지금 당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많은 당원들이 공천 결과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전망했다고요? 내각제를 운운하더니 벌써 차기 대선을 걱정하고 계시네요. 내각제를 반대하는 민심의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조원진 대표님,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민주당의 고발에 잘 대처하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엔 몰라? 무릎엔? 무릎엔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엔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 문자 12년 연속 1위.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용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 9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대구 10도인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나탄때 중부 내륙 곳곳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7도, 춘천 16도, 전주 16도, 부산 20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아침에 좋음, 낮에는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내내 분단의 아픔 또는 상처를 간직한 사람들을 그린 소설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예. 윤은길의 장마에 이어서 김성동 선생의 잔월, 그리고 이병찬의 휴전선. 그리고 오늘은 이창동의 소지입니다. 소지. 네, 소지는 태울 소자에다가 종이 지자인데요. 예. 소원을 비는 뜻으로 부처님이나 뭐 신령 앞에 희고 얇은 종이를 불살라서 공중으로 올리는 그 행위 있죠. 그것을 소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 종이를 소지라고도 합니다. 예. 그런 뜻이고요. 장마와 휴전선이 전라북도 사투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작품이라면, 그리고 잔월이 충청도 창나 쪽 사투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작품이라면, 이 소지는 대구 안동 쪽 방언이 아주 생생하게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대구나 안동 쪽 사시는 분들은 이 소설 읽으면은 그쪽 방언의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안동 쪽 사투리 중에 뭐 한이껴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한이껴. 네. 뭐 합니까 이런 뜻인데 그런 말들이 아주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소지란 작품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개념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에 정부 주도로, 특히 오제도 검사라는 악명 높은 그 사람의 주도로 조직된 관변단체입니다. 예. 국민보도란 말이 좀 낯선데요. 이 보도란 말은 지키고 이끈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을 지키면서 올바른 길로 이끈다는 뜻인데, 49년에 좌익이었던 사람들, 이것도 좌익 사상을 소지했던 사람들에게 다 신고하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겠죠. 그러면 다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전향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1950년 6월 25일에. 그리고 정말 그 파죽지세로 밀리지 않습니까? 예. 그 후퇴하는 과정에서 6월 말부터 9월에 걸쳐서 자그만치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까지를 학살합니다. 하하, 참. 그러니까 잠재적인 적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예.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한국전쟁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보도혁명 사건으로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생때 같은 목숨을 잃어야 했고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연좌제에 묶여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소설은 보도혁명 사건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뭐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지만은 세상을 떠났다고 봐야겠죠. 떠난 가족사의 비극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남편이 자상 문제로 끌려가서 행방불명 된 후 아들 둘을 삭바느질 하면서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성국이라는 큰아들이 있는데 연좌제에 걸려서 사관학교에 입학하지 못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좌절한 나머지 모든 걸 접고 동사무소 공무원으로 집안을 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성국에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성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운동권 학생입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있습니다. 신우이의 남편이 경찰이었는데 자신의 형부를 자기 남편이 끌어다가 학살했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미치광이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난 셈이죠. 예.
소설 첫 부분을 펴면은 손주가 삼촌을 잡으러 왔다는 얘기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성호라는 둘째 아들, 이복 동생입니다만은 둘째 아들이 운동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배경은 80년대입니다. 이 작품이 85년에 나왔으니까 이 운동권 학생이 상자에다가 유인물을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것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데 거기에 이제 형사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 상황을 보고서 어머니가 얼마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기억이 아득한 고통은 남아있는데 그 두려움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예. 큰아들은 연좌제에 걸려서 사관학교 가지 못하고 저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자기 시누이는 저렇게 반쯤 미쳐서 돌아다니고 신들린 것처럼 예. 그런데 작은 아들은 또 저렇게 운동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불안감이 또 얼마나 더 커졌겠습니까. 이런 그 어머니의 상처를 이 소설에서는 썩은 어금니의 비유를 하는데요. 양쪽 어금니가 썩어서 한쪽은 일찌감치 빼버렸고 이건 아마 아버지의 행방불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작은 아들이 이렇게 형사들에게 쫓기면서 다른 쪽 어금니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결말을 위해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형사가 찾아온 걸 알고 자기 동생이 운동권 학생이라는 걸 알고서 형이 벌컥 화를 냅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똑똑히 알아둬. 난 너 같은 놈을 제일 미워해. 알았냐? 너같이 말 잘하는 놈, 말로는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놈들. 제 부모 형제, 제 새끼에게 피해를 주고 못 살게 하면서 입으로는 온갖 고상한 소리를 다 하는 놈들. 무엇을 위해 죽겠다는 놈들. 그런 놈들은 무엇을 위해서 남을 죽일 수 있는 놈이야. 니들은 한마디로 빨갱이야. 그러니까 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부로 말씀하십니다, 형님. 또 다시 형님이 받습니다. 왜? 빨갱이라고 종자가 다를 줄 아냐? 너나 나나 빨갱이의 자식들이야, 임마. 그러니 나라도 대물림을 해야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야, 그게 무슨 소리고? 말은 하늘에 벼락 맞을 소리다. 누가 빨갱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기 남편, 자식들의 아버지가 빨갱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똑똑해서 다른 생각을 했을 뿐인데 빨갱이로 낙인 찍히면서 이렇게 대물림 되는 겁니다. 빨갱이 자식이란 이름으로. 예. 이 자식들의 다툼을 목격하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 전쟁 후로 85년 시점에서 3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그 빨갱이 컴플렉스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연좌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학생운동을 한다 이름으로 끊임없이 빨갱이라는 그 모자를 덮어 씌웠던 거죠. 그리고 가족들의 삶을 모조리 거덜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해서 고민한 끝에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가지고 온 박스에 어떤 유인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유인물을 다 태웁니다. 태우는 게 이 소설의 제목과 관련된 소지와 관련된 의미일 줄 압니다. 이런 빨갱이 유인물들, 문건들 다 태울 테니까 제발 우리가 빨갱이라는 죄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우리를 옥죄고 있는 사슬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빕니다. 그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불길은 몸을 일렁이며 타고 있는 종이들을 허공으로 밀어올렸다. 하얗게 형에만 남은 종이들은 허공으로 빨리듯 떠오르다가 바람결에 바스라져 흩어지고 말았다. 더 올라레이, 높이 높이 올라레이. 그녀는 문득 자신이 그렇게 되뇌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고향에서 당제를 할 때는 이렇게 종이를 태워 올렸다. 죽은 혼백의 명복을 빌기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했는데 종이가 잘 사르워져서 높이 올라갈수록 좋다고 했다. 헛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형님이요. 언제까지 자식을 속이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살라는겨. 시누이의 목소리가 귓전을 두들겼다. 갑자기 그녀는 오랜 세월 두 눈을 덮씌우고 있던 비늘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그래, 인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기다. 성국이도 성호도 앉혀놓고 저 그들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다. 더 이상 숨기고만 있을 수도 속여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곰곰 다지고 있었다. 네, 이렇게 자식이 가져온 종이 쪼가리를 다 태우면서 이제야 아버지가 그래 좌익사상을 가졌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얘기해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슴 속에 깊이 숨기고만 있으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만 지고
자식들까지도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았던 거죠. 하면서 마지막에 그 손주한테 이빨을 빼달라고 합니다. 할매 이빨 좀 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찡그리며 고개를 흔들면서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할매가 아파서 안 그러나 우리 시기는 할매 아픈 거 싫지. 그녀는 아이의 손을 이끌어 금방 빠질 듯이 흔들리는 이빨을 두 손가락으로 잡게 했다. 아이는 미간을 찡그린 채 망설이는 듯 하더니 눈을 꼭 감았다. 이빨이 뽑히는 순간 그녀는 아 비명을 삼켰다. 믿어지지 않는 듯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내려다보고 있는 아이의 손에서 그녀는 뽑힌 이빨을 빼앗았다. 그것은 흉측한 모습으로 뿌리까지 검게 썩어 있었다. 그러나 아픔은 금세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도 작은 아픔의 덩어리인 것만 같은 신체 일부를 불길 속으로 던져넣었다. 아주 상징성이 높은 구절입니다. 썩은 이빨은 이 어머니를 오랜 세월 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무엇인가의 상징이죠. 특히 자기 남편이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좌익의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돼서 행방불명 또는 학살되고 난 후에 어머니가 간직했어야 했던 깊은 슬픔들, 아득한 고통들이 있었겠죠. 그 고통들을 상징하는 게 이 어금니였던 것입니다. 그걸 손주더러 빼게 한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이 식이라는 손자에게 이빨을 빼게 하죠. 이제 손자 너는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깊은 고통들을 이제 다 빼버리고 다 이걸 씻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짧지만은 해방 직후 이승만 정권에서 보도연맹 사건으로 고통받아 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전쟁으로 대량 학살당해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상처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지 제가 모르긴 하지만은 지금도 이 보도연맹에 연루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학생들과 여기저기 답사단을 보다 보면은 거제나 이쪽 경북 쪽에 참 많았는데요. 이렇게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돼서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모습들이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제도 가면은 꽃지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예. 거기에 총탄이 아깝다는 이유로 총탄으로 쏴주기도 했지만은 총탄이 아깝다는 이유로 밤에 경찰서에 다 소집해서 모아가지고서 배에 싣고 가서 수장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부산에서도 그렇고요. 하룻밤 사이에 몇십 명, 몇백 명, 뭐 많게는 몇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실려나가서 바닷가에 다 수장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슨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도 유언비어 아닙니다. 연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보도혁명 사건에 관해서는. 그러니 그 살아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헤쳐왔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성국이와 성호 형제의 삶도 삶이지만은 여기 썩은 이빨처럼 자기 몸에 고통을 간직해왔던 사람들, 그 고통들이 얼마나 깊었을지도 우리 헤아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이 시기가 이빨 뽑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시기가 뽑아서 이 상처들이 치유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이 소질한 작품에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빌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원혼은 있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혼이라는 게 실체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원혼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구상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저지르면은 그 원혼은 가해자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고 피해자에게도 물론 오롯이 남아있겠죠. 그 원혼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처를 동시에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여기저기 답사 다녀보고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은 피해자들의 아픔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예. 가해자들 고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광주 학살 때도 물론이고요. 근데 그 가해자들이 그 상처들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니까 뒤틀린 형태로 드러나죠. 그것들이 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해자들을 동시에 또 감시하기도 하죠. 진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러니까 이중으로 또 고통을 받죠. 진실을 감추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드러낼 수도 없고 끝없이 감시당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감시당해왔고 정말 용기 있게 그걸 드러내면은 온갖 협박, 위협들이 가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역사 속에서 가해자 피해자들의 상호 증오와 적대감들이 온전해 왔고요. 그 상호 적대감과 이런 증오들을 자양분으로 해서 연명해온 권력들이 우리가 익히 봐왔던 바로 그 권력입니다. 지금 이 평화 모두에 어떻게든지 물어뜯고 있는 자들의 존재 근거들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다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로 계속됩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조선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조선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편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시민들은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2시까지 모두 3,205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58% 3명 가운데 2명은 주한미군 주둔 여부는 중요치 않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21%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홀리파워님, 주둔비나 깎았으면 좋겠네요. 나다님, 철수해도 좋을 만큼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PPL 타임 김성태입니다. 비타샵 빼요펫 다이어트 사용 후기를 사실상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맹모씨 사연입니다. 주위에서 주문해달라고 난리네요. 제 얼굴 보고 살 빠졌다고 난리입니다. 요즘 비타샵 홍보하느라 사실상 바쁘네요. 그 우리 자유한국당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갈아탄 일부 지방 정치인들 얼굴이 들통나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빨리 먹기 바랍니다. 비타샵 빼요펫 그렇게 해서 당선된 다음 사실상 우리 당으로 복당해야지.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사실상 비타샵 검색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흑채 많이 쓰시죠? 그런데 기존 흑채와 급이 다른 퀄리티 헤이브로 헤어 쿠션 이거 구매 후다케어 아미노산 코팅 원료를 쓰고 피부 친화적인 코팅 파우더도 사용하는 헤이브로 헤어 쿠션 요즘 머리털이 많이 조촐해지신 분들 그 괜히 흑채 사용했다가 두피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던데 기존 흑채 잊어주세요. 땀, 비, 바람에 걱정 없는 스타일. 한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는데 뭘 주저하세요. 헤이브로 헤어 쿠션, 헤이브로 헤어 쿠션. 검색창에 헤이브로 헤어 쿠션 후다케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국민 여러분, DJ입니다. 무릎팬 액티브 밴드 들어보셨어요? 특허받은 기술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으로 분산시켜서 말하자면 충격을 완화하고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5월 한 달간 홈페이지에서 공기청정기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검색창에 무릎팬 또는 010-2255-4489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해치는 세력들 이제 그 무릎을 꿇을 때가 됐어요. 무릎이 아파서 꿇지 못하면 무릎 앤 액티밴드 술친구 후기 김모 씨가 쓴 게 있는데 읽어볼게요.
술친금 무료 체험받고 며칠 뒤 술자리가 있어서 술 마시기 30분 전에 한 포 먹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패 삼겹살을 안주 삼아서 소주 3병, 그렇게 삼겹살과 소주 마시고 밥은 먹지 않고 바로 2차로 직행, 바에서 스미노프 반병 정도 마시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날 6시쯤 기상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평소에 있어야 할 숙취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재용아, 폭식투쟁 때 술 마신 사람들한테 이거 나눠줘야지. 술친금. 포털에서 술친금.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물건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돌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 빠져. 그따오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긋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쥐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돌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돌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뉴스특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드립니다. 어제 뉴스특기 능력평가 문제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조선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5일절인데요. 정답자 하늘이님, 우리나라도 노동 자체가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노동자의 날이 하루속히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닉네임 알거없다님, 김용민 브리핑 최고입니다. 쥐닭다음용님,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노동자가 당당한 사회가 바른 사회 아닐까요? 클로징 사연 당첨자 아리아리 동동동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군가제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한결의 칼럼 북한을 향한 동상이몽 일부입니다. 문제는 북한이라는 시장을 노리고 있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기형적이라는 점이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한국 자본주의는 빠르게 양적 경제 성장을 이뤄냈을지 모르지만 합리적 자본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 혹자는 한국식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로 정의하곤 하는데 식민, 분할 통치, 전쟁, 분단이 중첩된 한국의 근대사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입각한 시장 규칙이나 합리적 기업 운영, 이윤의 재투자라는 생산 원리는 무시됐기 때문이다. 소수의 재벌은 힘과 재화를 독점했고 사람들의 삶은 계급의 양극화로 피폐해졌다. 대한항공의 갑질과 삼성의 조직적 노조 와해 공작 등이 말해주듯 절대 권력층이 돼버린 재벌은 기업을 악랄한 방식으로 사유화했고 기업의 노동자를 한낱 노예로 취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한국식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문화는 천박한 물신주의를 확산시켰으며 돈만을 쫓는 경쟁을 거부하고 소박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며 노동하는 이들을 낙오자로 취급하기까지 했다. 한국 사회에서 타인과의 상생이나 자연 친화적 가치 등은 배부른 소리에 불과하다. 돈만 벌 수 있다면 협력보다 착취와 경쟁을, 사회 정의보다 경제적 부정의를 기꺼이 받아들여온 것이다. 천박한 자본가들에게 사람, 환경, 공동체 등은 단 한 번도 고려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착취할 것조차 없어져 버린 한국땅에 갇힌 한국식 자본주의가 혹여나 그 다음 먹잇감으로 북한을 상상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운 이유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의 재벌이 북한 경제 재건에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어삼키려 하는 것인지 네, 분간이 안 돼요. 네, 2018년 5월 3일 김용민 브리핑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